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석영아, 오늘은 바쁘긴 한데 지금은 한가하네. 지금 은성님 콘서트에 와 있어요. 시작 전에 라방이라니. 아, 그래요? 아, 은성이 콘서트에 지금 와 계시구나. 몇 시에 시작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성이 콘서트 몇 시에 시작이에요? 아, 시작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꺼야겠다. 그때 그 외국인 화장실설 왜 지우셨나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생각보다 커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뭔가 좀 일단은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 좀 해결을 하고 추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전부 다 은성이 콘서트에 가 계셔서 그러시구나. 아,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계세요, 지금? 네, Hi from Ukraine. Hi. 집이에요. 아, 저는 은성님 낮공 다녀왔어요. 낮공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제 내일 가는데 내일은 쉬니까 내일 가려고. 동신님 하세요. 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집 대구예요. 그러시구나. 저는 지금 오늘도 여김없이 나와서 일단 주문 받고 장사를 좀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 재미있는 연습을 해야죠. 백신 안 맞았어요, 저 아직. 네, 저 말고 백신을 또 많이들 맞으셨더라고요. 흉수 활동 엄청 기대돼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활동들이 앞으로 흉수프레소의 이름을 바꾸지 못한 채 활동하게 될 텐데 어떤 활동들이 우리 앞을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아, 은성님 콘서트 끝나고 지하철입니다. 아, 다들 확실히 이 인스타 라이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엮여 있나 봐요, 서로서로에게.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통 100분 정도 들어오는데 오늘은 60분 정도 계시는 걸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은성이 콘서트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형수 이름 좋아요. 정다워요. 아,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의 길흉 화복을 노래하는, 인생의 모든 흉한 것도 길하게 노래해야 되는 그룹이죠. 흉스프레소. 흉스프레소 매력 있는 이름이에요. 귀에 잘 박혀 있어요. 네, 흉스프레소 이름도 좋고 호화당이라는 것도 참 입에 잘 감기죠. 내일 호화당에 계실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아, 호화당은 저기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저도 쉬어야 돼서 부득이하게 쉬고 있습니다. I love the new logo of Hughes. 너무 멋있지요. 네, 로고 예쁘신가요?
매장 가면 같이 찍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오히려 사진 안 찍고 가시는 게 비매너죠. 예. 예, 안녕하세요. 호화당 조만간 꼭 놀러 갈게요. 형, 왜 합방이 안 돼? 아, 너 합방 신청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볼래, 석영아? 나 몰랐어. 아, 여기 왔다. 잠깐만. 어. 쌤, 어디야? 미팅 있어서 오늘 일 때문에 나와 있어. 아, 그래. 어딘데? 청담동. 아, 청담이야? 역시 잘 나가서 청담 다니네?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래요. 나는 이제 마감 슬슬 준비하려다가.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지? 내 소리? 어. 휴대폰이 이상한가? 형, 왜 벌써 마감해? 아니, 벌써 안 나가. 아니, 왜 마감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마감해야지. 8시 끝이야. 그니까. 어, 마감하고. 그리고 마감하기 전에 노래 좀만 연습하려고. 오, 노래 해줄 거야? 해줘야지. 너한테는 안 해줘. 나 나가야지 해줄 거야? 어. 여러분, 저 나가래요. 나가래. 나가래. 알았어, 세호. 어. 쇼, 쇼. 벨라, 쇼. 이거 어떻게 꺼? 내가 나가면 돼. 어, 나가. 얄루. 얄루, 얄루. 아,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로콘홀 중부리일요? 지금 롯데콘서트홀에 계신가요? 어... 아하. 아, 자,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온 흑소 테너 이동신의 보컬 트레이닝 타임. 제가 잠시 오늘 지친 일상을 뒤로 하고 잠시 내 안의 감성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살다가 이게 살다가 비데레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서도 있는
게 아니네. 착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데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하지 못할 없는 거겠지 우리 마지 못해 살아가겠지 어찌 있어도 너의 곁에 있어도 몰라니까 살다가 이게 지금 살다가를 제가 2절을 잘 몰라서 2절은 외웠습니다. 아, 2절을 지금 배웠습니다. 일단 예 오늘 호화당이고요. 언제나 저는 밖에 없으면 호화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당에서 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행사나 스케줄이 생기면 차 타고 가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멋지긴요. 뭐 저보다 멋진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 영양바 거의 다 먹었어요. 또 주문해야 돼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양바가 엄청나게 많이 늘려 있어요, 주문이. 그래서 지금 주문하시면 뭐 다음 주 중에 아마 다음 주 말, 네, 다음 주말쯤에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흑손이 음악도 호두강정도 정신건강, 몸건강 다 좋네요. 아, 어떻게 또 뭐 그런 또 제가 그렇게 투명한가요? 감사합니다. 호화당 한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호화당은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직접 만듭니다. 예. 수제 저하고 호두 장인분하고 같이 만듭니다. 브라질, Hello 브라질, 차오차오. 와, 이게 진짜 이 공간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네요. 호두광장 맛있어서 놀랐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저도 진짜 놀라서 만든 거예요, 이 브랜드를. 제가 깜짝 놀래서 내가 호두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런 호두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코로나랑 겹쳐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게 되었죠. 예. 달기 정도도 많이 달지 않고 건강한 맛이라 아이에게도 듬뿍 줍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조청으로 맛을 낸 코팅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내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탕수육을 먹는 탕수육 맛 호두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두지만 뭔가 탕수육의 소스를 묻힌 바삭바삭한 튀김에 탕수육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사랑, 브라질 사랑, it's 사랑, not 사랑, but I understand. Thank you. 살 많이 빠졌다고요? 열심히 또 사는 만큼 지방이 날아갔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저도 호두 싫어하는데 호화당 호두로 인생 호두 개수 갱신. 아이고 그렇죠. 아 여름엔 아이스 호두로. 네, 여름에는 영하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냉장고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냉동고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40도에서 하루 정도 얼린 호두 강정은 정말 아이스크림 젤라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튀긴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정말 저희 상품 믿고 한번 드셔보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많은 후기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띵띵띵띵띵띵띵 아니, 그러면 smartstore.naver.com 호화당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재고가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네. 영양바도 지금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석영님과 함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석영이는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장소에. 그래서 저는 혼자 있고 싶어서 네, 혼자서 있습니다. 예. 오브리가다. 다음번에 냉동 보관해야겠네요. 지젤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유명 인사님을 또 뵈니 마음이 설레네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사진도 처음에 초창기 때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셔가지고 마침 제가 잘 사용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냉동 보관 한번 해보시면 네, 맛이 괜찮으실 거예요. 예. 좀 새로운 맛이 납니다. 아, 영양바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놓으면 10분 지나면은 말랑해져서 먹기 좋아요. 오, 그래요? 그것도 제가 몰랐네. 오. 해동이, 자연해동이 되면 또 마르는군요. 좋죠, 좋죠. 고은성님 콘서트에서 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저희는 흉스프레소 단독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흉스프레소 단독 콘서트를 위해서 그 전에는 웬만하면 노출을 저희 팀의 곡은 자제하자. 그래서 8월 7일, 8일이 여러분께 찾아가는 저희들의 콘서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호화당 홈페이지는 호화당 홈페이지는 네이버 쇼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호화당을 치시면 되세요. 지젤님이 지금 조리원이시라고 지금 아이 출산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또 소중한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명이 또 탄생을 했군요. 아이고. 그럼 노래를 한 곡도 뭘 할 수 있을까? 소중한 생명이 나왔으니까 좋은 노래를 한 곡 해봐야겠네요. 아이들 일일으로는 너무 많이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이게 아이를 위한 노래가 아니지. 사실 산모를 위한 노래죠. 산모를 위한 노래. 산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은혜로운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산모 태교 음악회 뭐가 있지? 뽀로로? 아니야 오히려 질렸을 수도 있어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지?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안 돼 빨리 정하자 동신아 뭐가 있을까 산모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음악 아 감사 너무 많이 했어 제가 폴킴 노래를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러면 폴킴의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괜찮지 않을까?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송이에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안주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원하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이 다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원했으면 해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아,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젤님, 조리원에 계시는데 좀, 네, 산후 조리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잔잔한, 스무스한 멜로디로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가신 것 같네? 안 보이신다. 나가셨나 봐. 전화가 오셨나? 아,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블루투스 키보드랑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키보드로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 동시님 댓글에 깜놀 사칭 계정인 줄요. 아, 저 댓글 자주 달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사칭해도 얻을 게 없어. 사칭하는 애가. 그래서 it's okay. 나만을 위한 음악 가이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6개월 무료 사용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를 들려드릴 텐데, 동시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써니님 생일 축하해요. 써니! 생일 축하합니다. 써니 생일 축하해요. 승열님 좋아하신, 저 이승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이따 불러드릴게요, 한번. 뭐가 제일 좋은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자.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나라인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오, 랩이다 랩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아 여긴 처음에 와서 모르겠어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노래 가사대로 사연이 따라가면 안 되죠. 말을 실수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긴장의 연속인 또 하루이겠어요. 노래는 노래다. 영화는 영화고 노래는 노래고 노래 가사는 그냥 가사다. 뭐 이런 삶은 삶인 거죠. 이승열 씨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승열님의 그 나라라는 노래를 정말 차에서 많이 들었는데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지금 노래 이렇게 해보면서 배울 것 같네요. 나라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다시 무너져 있고 달빛 잃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어디서 멈춰 있지만 그것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
뱀 한숨이 널다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대로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좋은 겁니다. 여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나라입니다. 나라. 이승열의 나라. 네,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플라이. 와우. 아, 오늘 오늘 여러분께 60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호화당 프라이빗 콘서트. 네, 호화당 프라이빗 콘서트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눈코입이요? 눈코입은 그 저거죠. 아, 눈코입 한번 해볼까요? 눈코입 갑자기 불러주시니까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잘 될까? 근데 지금 반주 소리 잘 들리나요? 반주 소리가 잘 들려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왜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잠깐만요 네 아 관리 아 손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높았나 원래? 잠시만요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 이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너를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넌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너를 모른 채 물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싫은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유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이 부분이 거의 클래식적인 편곡이에요.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난 너의 눈, 코, 입 널 만지던 이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 다 들어가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스킵! 아, 스킵! 오늘도 아점으로 오는데? 오! 이게 마지막에 엄청 높네. 아, 내가 여러분한테 낚였네, 지금. 내가 키를 낮춰서 불렀었구나, 그러면, 옛날에. 어쩔 수 없지, 뭐. 아, 근데 태양 씨가 그러면 노래를 엄청 그, 진짜 잘하는 아이돌 가수인가 보다. 아. 못하는 게 없는 동심이요. 저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저 못하는 거 진짜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와, 근데 태양 노래 중에 또 좋은 노래 뭐 있어요? 아, 목소리. 네, 목소리 좋죠.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엄청 많은데, 저 수학 되게 못해요. 저 셈을 되게 못해서 전무 이사가 필요합니다.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링가링가? 그건 몰라요.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뭔가 시원하게 소리를 시원하게 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김현우 선생님의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부른 가요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르막길, 오르막길도 좋지. 오르막길도 한번 불러볼까? 전엔 혼자라는 게 편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너의 기억을 지운 듯했어.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져서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나를 이해해주진 않나를. 너의 구속이라 착각했지. 남자다운 거라며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못했어. 하지만 말야 빈 종이에 가득 너의 이름 쓴 항상 내게 전화를 걸어 너의 음성 들을 때 울어.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건 없니? 내가 그토록 사랑한 미소도 여전히 아름답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그는 없더니 우리 함께한 날 늘 잊을 만큼 너에게 잘해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란 채워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높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널 만날 때보다 얼마나 처절한 감정이면 이렇게 높이 썼을까 곡을 여전히 아름답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오지 않고 중요했어 널 만날 때보다 됐죠? 방금 되지 않았나요? 플랫 됐나? 만날 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 밖에 사람이 없다 잠깐만요 순찰 좀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됐죠? 다시 한번 복습. 기억해야 돼. 근육이 기억해야 돼. 예전만큼 웃지 않고 중요했어 널 만날 때보다 그는 어떠니 됐어 예스! 헤네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됐어 그리고 또 내가 했던 노래가 뭐 있지? 그래 또 뭐 있지? 노래 또 뭐 있죠? 롤리나인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진짜 못해요. 네버엔딩 스토리 한번 해보죠.
반주 소리 잘 들리세요? 반주 소리?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숨 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취하네. 나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겨워 하나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 아 근데 높긴 높다. 이 한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이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여. 그만할게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뒷부분이 진짜 헬이에요, 헬. 그래서 절대로 가요 창법으로는 제가 완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도 사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키를 낮춰서 부르시더라고요. 키를 낮춰서 그리고 뒤에 사비를 좀 이렇게 쪼개서 뒤에를 아예 빼서. 제가 왜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도현 형님의 노래도 정말 좋죠. 긴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란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사랑 2가 아니고요. 너를 보내고 해요. 너를 보내고. 윤도현님의 사랑 2가 아니고 너를 보내고.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치듯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안 놔준다고? 날 좀 놔줘. 왜 안 놔줘? 아, 오늘 한 주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나요? 가호 시작. 가호 몰라요 저. 사랑투는 이 노래죠. 너의 하루를 가만히 받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 너 눈물 흘리 시간 위에 언제나 네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네 손길만 처음엔 그냥 운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기 너가
다시 사랑이라 부르지 마라.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을 행복하기.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게 너무 소중한 너, 내게 너무 행복한 너, 너, 너. One more song. One another song. Mm-hmm. 한참 동안을 찾아가지 않은 언덕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너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다 오래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며 갈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노래 좋죠. 이 노래 되게 좋은 노래예요. 아니요, 부활에 사랑할수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가요 톱10을 보셨더라면 모두가 아는 노래죠. 아, 동신님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디는 고우림 아이디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난 것처럼 떠해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하지만 서러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또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흘려 하늘도 우리 축복하잖아 뭐 이렇게 힘 맞추고 나면 우리 하나인데 서러워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을 yeah.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또 초라해질 뿐인지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리 축복하잖아 우와 이렇게 입 맞추고 나면 우린 하나인데 이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리 축복하잖아 뭐 이렇게 멈추고 나면 우리 하나인데 이게 막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올라오네 거둬라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니 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 뭐 어찌 보면 유일하게 노래 연습을 하는 순간이죠 지금. 김정민 씨 노래를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슬픈 언약식하고. 무한지혜라는 곡이 있어요. 무한지혜도 되게 좋아요. 무한지혜. 아, 목 아프시면 웃자려고요. 아, 목이 아프다기보다 지금 목이 쉬고 있는데요. It's okay. 제가 만약에 TV에서 가요를 부른다. 제가 TV에서 가요를 부른다. 그러면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TV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를 해야 임팩트가 있을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얘기를 좀 봐. 원래 이렇게 났나?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이렇게 났나 원래?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렇게 높은 건가 원래? 나타나.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어. 다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몰라. 오르막길은 모르겠어요. 천일 동안 뒤에 막 그거 있잖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천일 동안 그거 못 하는데. 그거랑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 흰수염 고래? 뷰티풀 투모로우? 모르는 노래. 챔피언. 그건 조수미 선생님보다 제가 못해요. 민물장어의 꿈 좋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어떤 게 좋을까? 가요를 부르면. 약간 통으로 목소리가 힘차게 뚫고 나오는 걸 기대하죠, 저한테. 아닌가요? 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요? 고유진 엔들레스?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 있다. 댄스곡도 뭐. 아마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여 내 모든 걸 가져가 미련 없이 이 세상 떠나갈게. 안녕. 다시 돌아올까봐 아직도 혼자인 거니 서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많이 야윈 것 같아. 웃음 도 잃어버리고 항상 멀리서 널 지켜봤어. 아프진 않은지 너무나 걱정돼. 기다릴게 날까지 나 없다고 혼자 울지마. 아, 이 노래 아닌 것 같아. 이 노래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너에게 킬리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하이 굿바이. 그 표범이고 싶다. 하지만 나는 흑소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TV에서 이거 다 해?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에 야망에 찬 도시에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벌어진 데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울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안 남겨둬야지. 내 아주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노래 기가 막힌다.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얻으려 애쓰는지 묻지 마라. 제가 하면 성악이 돼요. 성악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가능한 것들. 광고가 없으니 튜토리얼 중간에. 그 겨울의 찻집.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빈 하늘여. 뜨거운 이름 가슴 내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아, 웃고 있어.
나 그대 나의 사랑아. 어, 약간 미스터 트롯 느낌인데? 미스터 트롯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일만동 가요가 아니야. 아름다운 그 사랑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꾸며도 안 되네. 시저시저 시저시저 좋죠. 하고 이제 방송 정지 먹고. 무슨 노래가 좋지? 아 그래도 한 곡 정도는 건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노래 진짜 많다. 좋을까?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오 우리 레모네이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 시대철님 그대에게 그대에게 그대에게는 너무 쉬워서 특별히 아니야 나아갔다면 이런 거 말고 김광석님 노래도 좋죠. 좋긴 한데. 뭔가 폭발적인 거, 폭발적인 거 뭐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 쉬어간대요. 나를 허락한 그 마음 갚지도 못했는데 은혜를 입고 살아 미안한 마음뿐인데 마지막 사랑일 거라 확인하며 또 확신했는데 욕심이었나 봐요. 그대 같기에도 놓아주기에도 모자라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이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사랑하지 마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여기까지 너무 심심하지 않은가? 여기까지 심심하죠? 사랑한단 말
결혼도 넘게 100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렇게 운명이죠 우리 악연이라 해도 인연이라 해도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일 사랑하지 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는 나에게 끝없는 이야기 간절한 그리움 행복한 거짓말 은밀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야 너만의 나이길 우리만의 약속 이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야 너만의 나이길 이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너만을 사랑해 여기서 또 엄청난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 뒷부분에 좀 터지는데 어떤 것 같아요? 뒷부분에 좀 많이 터지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막 제가 감정을 쏟아낸다면 조금 그렇게 하면 임팩트가 있을까요? 목소리 상할 듯. 아, 목소리 어쩔 수 없죠. 이게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라 별로인 것 같아요.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 주피터 그냥 고은정님한테 골라달라고 하시면 잘 골라주실 때. 이거 지금 팬텀싱어가 아니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시고,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무난하다. 오케이.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좋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좋아요. 좋은 분들도 계시고 역시 취향은 다 다르니까 유는 너무 높아. 유는 곽동현이 해야 돼. 유 감미롭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까요? 감미롭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감미롭게 하다가 뭐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퇴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제가 퇴근을 해야 돼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얻고 간다는 점 감사드리고, 조만간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